그렇지, 꽉 밟아요. 차 안 오죠, 안쪽. 자, 돌립니다. 핸들 돌려. 예, 그렇지. 그렇지, 더 돌려. 이렇게.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그렇지. 다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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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60km 풀어야지, 왜 안 풀어? 지쳐하고. 사고나. 운전하면서 네. 겁먹지 말고요. 가다가 나 믿고 하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직진하는데 우회전차가 나오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차가 느리다 생각하고 그때 핸들 꺾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핸들 꺾으면 저는 트럭에 부딪힐 수 있어. 저게 핸들 꺾으면 절대 안 되고 브레이크를 살짝 쓰세요. 어차피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산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가깝다고 느껴지고 부딪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나 믿고 핸들을 절대로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꺾으면 큰일 나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꺾으면 진짜 위험해.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B코스인데, 자, B코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신호가 아니라 출발 신호예요. 그러니까 저 차 지나면 바로 끄세요. 5m 가면 미리 끄면 안 되고, 그리고 핸들 너무 이랬다가 딱 꺾으면은 깜빡이 제대로 꺼지잖아. 그리고 감점 먹으니까 사선으로 들어가면 돼. 핸들을 한 30도 정도만 돌려주면 돼. 그 정도만. 그리고 들어가면 저 차 지나면 끄고 쭉 가다가 3단 바꾸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1차로로 옮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차로 변경 한 번만 있어요. 나머지는 B코스는 차로 변경 없어요. 마주지는 좌회전 2에서 2, 좌회전 2에서 오른쪽 끝으로, 또 좌회전 1에서 오른쪽 끝으로, 나머지 우회전 두 번 끝. 알겠죠? 예, 간단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자, 계기판 봅니다. 빨간불 없죠? 자, 왼쪽 보세요. 차 오면 좀 기다렸다 가면 돼요. 급할 거 없으니까. 차 다 보내도 돼요. 감점 안 먹어요. 2단 넣고, 그렇지,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왼발 천천히 들면서 왼쪽 보면서,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앞에 보세요, 이제. 예. 이렇게 꺼져서, 그죠? 이제 엑셀 밟고, 붕. 자, 3단. 세게 밟지 말고, 살살 밟아. 예, 자, 5단 말고 3단. 그냥 밀어요.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시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왼쪽 보고 없죠? 예, 이렇게. 예. 깜빡이 끄고, 예.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계속 유지해요. 그렇게. 예. 그렇지. 그렇게 유지. 멀리 보고. 아직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예. 앞에 적신호죠, 그죠? 예.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본인 몸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이제 클러치 밟고, 예. 다시 브레이크 떼고, 아니, 브레이크 떼고, 예. 클러치 살 들고, 아니, 엑셀 밟으면 감점 먹어. 엑셀 밟으면 감점 먹어. 엑셀 밟아도 소용없다 그랬죠, 내가? 예, 엑셀 밟으세요, 이제. 클러치 들고. 예. 내가 얘기 다 해줄 테니까, 내 얘기대로만 하면 돼요. 자, 클러치 밟고, 4단 넣으세요. 떼고, 엑셀 밟고. 클러치는 떼고 엑셀 밟고. 좀 더 밟아. 멀리 봐요. 땅 보지 말고. 저 멀리 트럭 보이죠? 저 트럭이 보여야 돼.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조금만 더 밟아봐요. 살짝. 그렇지. 유지. 예, 요거 유지. 요거 유지. 방금 요거 유지. 요런 느낌으로 주행하면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에 올려놓으세요, 발을. 힘은 빼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꽉 눌러요, 클러치는. 브레이크 살살 눌러요. 마무리.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예, 그렇지. 다시 브레이크 살 누르고. 힘 빼고, 브레이크. 다시 정지. 브레이크. 이제 기어 빼고. 예. 클러치 꽉 밟고. 그렇지, 왼발 들고. 아니야, 브레이크 밟고. 왼발 들고. 천천히, 차분히 해요. 예? 예.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돼. 그런 것을 익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브레이크 떼면 감점 먹어. 이제 앞에 신호등 보시고, 자,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오른발 엑셀로 가고, 천천히 들고, 확 들면 꺼져. 예, 엑셀 살짝 밟고. 2차로 갈 거예요. 왼쪽 차 보지 말고 엑셀 좀 더 밟아. 크게 돌 거예요, 이렇게. 예, 왼쪽 보면서, 예, 조금만 더 밟아. 예, 살살, 살살. 너무 세다.
사사사사사 너무 빨라. 이렇게 속도 올리고. 깜빡 주소를 꺼지니까 켜지 말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쭉 밟고 엑셀 쭉 밟아. 예,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지,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그렇지, 요 속도 유지. 멀리 보시고. 오케이, 좋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들 힘 빼, 어깨 힘 빼. 너무 세다 속도. 지금 60 넘으려고 그래. 예. 예. 엔진 소리 조용하게 요 정도. 좋아요, 속도. 예, 요거 유지. 약간만 왼쪽 쏠린다. 차보지 말고 약간만 왼쪽. 그렇지. 조금만 더 밟아볼게요. 예, 요 정도. 좋아요. 오케이. 핸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힘을 빼. 쏠린다, 오른쪽으로. 멀리 보고. 그렇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살짝만 왼쪽. 그렇지. 본인 몸을 가운데 늘려 하지 마.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엑셀 힘 빼고, 앞에 빨간 불이죠. 자, 브레이크 발 얹히고. 30km 구간이라 말 나왔죠, 그죠? 네. 속도 조금 줄이고. 자, 브레이크 힘 빼.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아요, 클러치.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그렇지. 좀 더 누르고, 그렇지. 좀 더 누르고. 더 누르고, 그렇지. 더 누르고. 네, 조금만 더 앞으로 살짝 힘 빼고 브레이크에. 그렇지. 다시 정지. 잘했어요. 기어 빼고. 기어. 아,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밟아. 이제 왼발 들어. 왼발만 들어. 브레이크 밟고 있지, 차들. 여기 빨간 불 보이죠? 이거 브레이크 밟은 거야. 브레이크등이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여기 축구공을 그냥 내려놓으면 떼굴떼굴 굴러가잖아. 축구공을 못 가게 내가 막아야 되지. 응, 박히니까 브레이크 누르고 있어야 된다. 평지라도 누르고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는 항상. 클러치만 떼는 거예요. 예, 왜냐면 클러치 계속 밟고 있으면 다리 아프다고. 도관이 나간다고. 알았죠? 예. 자, 앞에 초록불 들어와도 기어 넣으면 안 돼요. 이 앞 트럭이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 넣으면 돼.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 보고, 여기야. 3단 넣으면 안 돼. 그 2단으로 그냥 엔진 소리가 웅, 이 정도 소리 들릴 정도로. 계기판을 잠깐 보더라도, 계기판을 계속 보면 안 되고, 잠깐 보고 앞에 보고, 잠깐 보고 앞에 보고, 20km로.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 이제 엑셀 밟고. 요 정도만. 요 정도 유지. 그렇지. 오, 좋아. 요거 유지. 엔진 소리 살짝 들리죠? 엔진 소음을 느껴보세요. 조금만 더 밟아봐.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딱 좋아요. 타이어 짜고 따라가요. 왜냐면 여기는 아직 눈이잖아. 조금만, 약간 더 왼쪽으로. 그렇지. 요렇게 가야 돼.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약간만 왼쪽.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에 발 얹히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겁니다. 클러치 밟지 마자. 예. 예. 밟을 준비만 해요, 클러치. 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꽉 밟. 예.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로 정지. 그렇죠. 이제 기어 빼고. 그렇지. 왼발 들고, 왼발. 오른발 말고, 왼발. 그렇지. 잘했어요.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봐요. 쉴 때, 저기 신호 걸렸을 때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춥다, 이제. 시험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안 해주죠. 지금 이게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머릿속에서 익히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예. 가까워지면 다시 클러치 밟고. 꽉 밟아. 예. 예, 그렇지.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잘하네. 예, 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이제는 클러치 다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엑셀 살짝. 네, 그렇지. 오케이. 살짝, 약간만 왼쪽으로 차. 자,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정지 눌러. 눌러. 기어 중립. 네, 왼발 들고. 그렇지. 잘했어요. 신호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꾸 몸에서 익히면 돼. 그럼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잘하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엔진은 안 밟은 거죠? 아, 안 밟았어. 아. 여기 보면 되잖아. 동그란 걸 보이죠? 아, 네. 밟으면 감점 7점. 아. 네. 실격은 아니고. 항상 저 앞에 보이죠, 신호등? 네. 저기에 빨간 불이, 요거는 금방 바뀌어. 아.
왜 바뀌냐면 저기 빨간 불인데 여기 초록불 보면 초록불 주면 어떻게 돼요? 꼬리 물게 되죠. 요 차들이 좌회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거 바뀌면 짧으니까 금방 바뀌고 길면 좀 더 시간을 주고 지나갈 수 있게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 약간 오르막인데 차 약간 뒤로 밀려도 당하면 안 돼요. 뒷차는 어차피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려도 클러치 천천히 들어야 돼. 확 들면 꺼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꺼지니까 천천히만 들면. 밀리다가 올라간다고 동력이 붙기 때문에. 2단 넣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클러치 밟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그렇지. 오케이. 너무 잘했어. 다시 클러치 밟고 빠르면. 다시 클러치 떼고. 그렇지. 이제 다 들어도 돼. 엑셀 밟고. 천천히. 자, 다시 엑셀. 자, 3단 넣읍시다.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죠. 떼고, 엑셀 밟고. 자, 4단 넣지 맙시다.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밟지 마세요. 내가 발브를 할 때까지. 자 차로 변경 없어요. 네.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저 앞에서 쭉 가세요. 네. 쭉 가세요. 150m 나면 깜빡이만 켜세요. 살짝 약간 왼쪽으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발언자요. 힘은 빼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아직 흔들지마 흔들지마 집중해 충리 기어부터 기어부터 충리 자 핸드폰 지금 꺼요 신경 쓰이잖아 시험 볼 때 핸드폰 꺼야 돼요 자 1단 넣읍시다 1단 넣고 클러치 밟고 옆으로 1단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채 들고 그렇죠 확 들면 안 돼 엑셀 밟고 붕 클러치 밟고 2단 그렇지 빨 그렇지 클러치 잘 들고 엑셀 세게 밟지 말고 자 신호도 잘 보고 그렇죠. 엑셀 좀 더 밟고 신호 바뀌었다. 천천히 그만. 이렇게 끝으로.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아도 돼요. 30 이하니까 30 이하에서는 아무 데나 클러치 밟아도 돼요. 30 이상이면서만 이렇게 브레이크 정지 기어 중립. 자 이렇게 언덕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 데는 1단으로 출발해요. 괜히 시동 꺼면 당황한다고. 1단이 잘 안 꺼지니까 1단도 꺼져요. 근데 너무 빨리 확 들면 그리고 내가 아까 했잖아 좌회전이 3번 있다 그랬죠. B코스는 한 번은 2에서 2 지금 여기 두 번째 2에서 3 오른쪽 끝으로 그 다음 마지막 좌회전은 1에서 4 1에서 3 이쪽 아닌가요 하는데 우린 고가 밑으로 갈 거예요. 이게 저절로 1차로 가 돼. 그래서 그러니까 차로 변경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죠? 저절로 1차로 되니까 1에서 그냥 4로 돌면 되고. 차로 변경은 따로 말 안 해줘요. 지금 돈대 있죠 여기. 요 포인트는 암기해야지. 중앙에서 세 번째로. 여기서 2에서 3. 그죠? 저기서는 또 1에서 몇? 4. 오른쪽 코트로. 요거는 포인트는 기억해야 돼. 이런 건물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코스별로만 외워줘. 그렇지 코스로. 그러니까 B 코스는 자자자 우우. 차로 변경 제일 처음 한번 뭐 예를 들어서 A코스는 뭐 우측으로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우 유턴 뭐 이런 식으로 자 2단 넣고 알겠죠? 예, 그렇게 안기라 떼고 출발 3단 엑셀 밟지 말고 3단 엑셀 밟지 말고 앞차가 느리니까 이제 엑셀 밟으면서 4단 차 안 쏠리게 핸들 너무 팍 차면 안 돼 앞차하고 이 정도 거리 띄워 항상 가까워지면 엑셀 힘을 빼 엑셀 힘 빼 브레이크 등 들어오잖아 그죠? 엑셀 힘 빼라고
그대로 직진. 우리 트럭 따라가면 안 돼. 직진. 이렇게. 네. 이렇게. 저기 좌회전이에요. 벽 겁내지 말고. 벽 안 부딪히니까. 느낌이 내 몸처럼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좌측간 밝히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조금씩 줄여요. 좀 더 클러치 밟지 말고 하지. 더 줄여. 자, 클러치 들어가고. 저 앞에까지.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 저 여기까지요. 예, 브레이크 힘 빼. 예. 네, 좀 더 앞에 정지. 자, 기어 중립. 클러치를 들었잖아. 아. 그죠? 항상 손부터 먼저 알았지. 네. 기어 빼고, 네. 기어 빼고, 시동 걸어요. 예, 네. 네, 클러치 들어요. 시동 10초 안에 못 걸면 감점이니까 네. 10초 안에 걸어야 돼요. 시동 꺼지면 감점 아니에요? 감점 7점. 어. 10초 안에 못 걸어도 또 추가로 감점. 어. 그러니까 시동 꺼지면 어떻게 한다? 기어 빨리 중립 놓고 시동 빨리 걸어. 아, 네. 오케이?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야 돼요. 예, 무지근 클러치 밟아야 돼. 자, 여기 우회전하는 거 잘 보세요. 네. 우회전 여기 차가 오니까 네. 어떻게 잘 보세요? 네. 클러치 밟고 그죠? 네. 예, 한번 왼쪽 보면서 안 올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속도 줄여서. 그래서 우회전은 항상 2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돌면서 오른쪽으로 붙으면 돼요. 이것도 내가 핸들 도와줄 거예요, 지금은.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다 들어도 돼요,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엑셀 살짝 밟으면서. 살짝만, 너무 세다. 응. 그렇지, 유지. 이렇게. 응. 아, 네 번. 엑셀 조금만 더. 응. 그렇지. 오케이, 좋아. 3단. 핸들 힘 빼요. 응. 엑셀 밟고. 4단. 기어 너무 오래 보고 있지 마요. 클러치를 떼야지. 아. RPM 올라오고 감점이에요. 세 번 하면 실격 돼. 오케이? 네. 자, 천천히. 엑셀 힘 빼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그때 저 트럭 따가러 가는 거예요. 아. 자,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클러치 꽉 밟고 2단. 이제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오케이. 자, 엑셀 살짝 주면서 갑시다. 세게 말고 살짝만 느리게. 그렇지. 살짝 돌리고. 자, 엑셀 살짝만 더. 오케이. 자, 좌측 깜빡이 해요. 자,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도 돼요. 엑셀 살짝 밟고. 깜빡이 끄고. 3단. 클러치 밟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핸들을 봐, 움직이잖아. 이거 뭐냐면, 힘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클러치 떼고 엑셀 밟아야지. 실격된다니까. 엑셀 밟고. 이걸 핸들을 움직이지 마. 이거 왜 움직여? 기어 넣을 때 기어만 잡아야지. 그죠? 엑셀 밟고. 예, 쭉 직진.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좌측 깜빡이 켜요. 왼쪽 보고. 예, 이렇게. 다시 깜빡이 끄고. 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신호도 바뀌었죠? 속도 줄이고, 더 줄여, 클러치 밟고, 앞에서 정지, 스탑, 중립, 왼발 들고. 자, 기어 변속 할 때, 자, 엑셀 밟았죠? 기어 변속 했죠? 떼야지. 떼면서 밟아야지. 떼면서. 발 이렇게, 집에서 연습해. 집에서 발을 이렇게. 우리 수영하듯이, 수영도 이렇게 물장구 치잖아. 그죠? 똑같은 원리야. 그리고 기어 변속할 때 여기 쳐다보면서 힘을, 이게 움직인다고 이게. 힘을 빼고 가볍게.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헤이. 다시 시동 걸어, 빨리. 빨리 걸어.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빨리 들어서 꺼진 거야. 엑셀 밟고. 당하지 말고 엑셀 밟아. 엑셀, 왜 밖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지. 엑셀 밟아야지.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어떡해. 네. 천천히 천천히 앞차 보고 쏘시. 자, 클러치 밟고 4단. 엑셀 힘 빼, 천천히. 보통 보면 뭐가 문제냐면 시동을 방금 본인이 꺼먹었지. 네. 그때 당황하지 마. 그때 당황하면 네. 별 이상한 실수가 나오는 거야. 무슨 알겠죠? 엑셀 브레이크가 헷갈려 버린다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야 지금.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침착하게 시동 걸고 하면 돼요. 네. 이럴 때는 엑셀에만 바로 올리면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 올리면 안 되지 지금. 달리고 있는 거 클러치에도 중에. 돼요? 안 되고 클러치 될 필요가 없잖아. 클러치 동력 연결 동력 끊어잖아. 별로 의미가 없잖아 지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조금 줄여 나갑니다. 자, 클러치 들어가고 32하니까 클러치 동력 끊어 꽉 밟아. 브레이크 살살 누르시고 더 눌러 브레이크. 기어 중립 넣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 중립 넣고 왼발 떼고 브레이크 내가 때릴 때까지 떼지 마. 본인 지금 기어 넣기도 전에 브레이크 뗀다고. 그 감점 떨어져요. 정지 중 미제동으로 브레이크 떼지 마. 클러치 밟고 2단. 이제 브레이크 떼. 예, 클러치 터치 들어. 이제 오른발 엑셀로.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엑셀 살짝 밟고 저 트럭 따라가면 돼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멈춰야 돼요. 사람 없죠? 가세요. 천천히 왼쪽 보고 한번. 자, 노자 앞에 봐 빨리. 그렇지, 왼쪽에 차 오면 저기 멈춰야 돼요. 엑셀 세게 밟지 마, 세게 밟지 마. 앞에 빨간불이잖아. 집중해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로 정지. 브레이크 떼지 마세요. 기어 빼고 왼발 들고. 오케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도 혼자 할 정도가 돼야 돼.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지 마.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 자, 클러치 천천히 들어와. 브레이크 뗀 바로 엑셀로 가고. 시험을 되게 천천히 해도 되죠? 네, 천천히 돼. 엑셀 밟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속도 올리고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예, 떼고. 자, 이제 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클러치를 밟고 엑셀을 밟아. 그러면 안 돼요. 네. 클러치 완전 떼고 엑셀 밟으세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약 50m 앞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엑셀은 빼고. 자, 오른쪽에 오토바이 없죠? 한번 보고. 예. 예, 바로 브레이크 놔둬야 되고.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꽉 밟아요. 예. 브레이크 살 눌러.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스탑 됐어요.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왼발 들어 편하게.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 다시 내려봐요. 그냥 올려 쭉. 그렇지. 그 다음에 시동 끄고 다 돌려 눌러서. 그렇지, 끝까지. 오케이? 생각보다 짧네요. 5km 5.2km. 시동을 두 번 꺼먹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네. 시동 세 번 꺼먹으면 실격이니까. 알겠지? 자, 시동 거시고, 여기서 출발, 디코스에요. 깜빡이 끄시고, 내리면 안 돼. 네. 아직 시험을 안 눌렀잖아. 그죠? 네. 준비만 하는 거야, 준비만. 자, 디코스. C코스 출발한 데 있죠? 네. 그 오산보건소. 네. 그까지 가는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항상 이거부터 내리려 하지 마. 왜 그러냐면 깜빡이 꺼보세요. 왜 내가 이거부터 내리지 말라 그러냐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깜빡이 안 켜고 그냥 가, 계속. 그래서 감점을 계속 먹어. 그래서 깜빡이를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내가 깜빡이부터 켜라 하는 거야. 자, 깜빡이부터 켜. 주차벽 내리고 계기판 확인 좀, 그죠? 올려보세요. 불 들어오죠? 내려보세요. 저거 잘 하게. 이거 제대로 안 내리는 사람 많아. 네. 그럼 10점 감점이야. 그리고 왼쪽을 봐 먼저. 빨리 할 필요 없어. 없죠? 기어 넣어 이제. 자, 왼쪽 보면서 출발. 자, 5m 왔죠? 깜빡이 꺼. 알겠어요? 이렇게. 저 앞에 신호등 앞에 멈출 거예요. 어느 차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예, 그대로 가요. 열로 갈 거예요. 열로. 천천히 천천히. 눈길이야, 천천히가. 어차피 저기 빨간불일 거야. 클러치 밟고. 예, 스탑, 스탑. 기어 중립. 예, 중립? 중립? 예. 브레이크 떼고, 출발.
천천히. 자, 엑셀 살짝만 밟아. 지금 눈길이라 세게 밟으면 안 돼. 미끄러져. 그렇지. 가볍게 밟는 거예요, 눈길에서는. 자.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리고 클러치. 엑스, 그대로 엑셀 밟고, 엑셀 밟아줘. 자, 좌측간 밝히고. 자, 왼쪽 보시고. 차 없죠? 이렇게. 깜빡이 끄시고. 150 나오면 다시 깜빡해요. 좌측간 밝히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신호 바뀌었네. 아, 자진 들어왔나? 안 들어왔구나. 자, 클러치 밟고. 네. 30에서는 마음껏 밟아요. 네.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쓰다. 중립. 왼발 들고. 만약에 본인이 주말에 시험 보면, 네. 여기 2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돼요. 네. 만약에 평일에 시험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네. 1에서 2차로 들어가고, 여기 차들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주말에 보면 여기 불법 주정차 없으니까, 그때는 2에서 2로 들어가면 돼. 알겠죠? 본인 시험 날짜에 따라서 주말에는 차가 하나도 없거든. 뭐 2에서 1로 가나 1에서 1로 가나 원래 1에서 2로 가면 안 되죠. 원래는 교차로 저선에서 진로 변경 금지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라는 게. 운전은 정답이 없어. 그냥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프리스타일로 하면 돼.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오케이? 운전은 정답이 없어. 이게 물론 자로 딱 잔대로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 공식이 없잖아. 네.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다 스타일 틀려. 그죠? 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자, 이렇게 2차로 엑셀 살짝 좀 더. 이렇게. 그렇지.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 들고. 엑셀 살짝. 여기도 눈길이에요. 이제. 엑셀 그만 밟고 앞에 오토바이 주의.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트럭 앞으로 갈 거예요. 엑셀 살짝만 밟고. 이렇게. 자, 클러치 밟고 2단 밟고. 클러치 들고. 속도 줄죠, 그죠? 그게 엔진 브레이크야. 자, 클러치 밟아요. 클러치 꽉 밟아요. 차 안 오죠, 안쪽. 자, 돌립니다. 핸들 돌려. 예, 그렇지. 그렇지, 더 돌려. 이렇게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그렇지. 다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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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풀고. 풀어야지, 왜 안 풀어? 집중하고. 사고나. 네, 엑셀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긴장하지 말고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저기 조심해요. 가만 또 풀어줘. 알았죠? 그리고 안 되면 브레이크를 써야 돼. 그죠? 브레이크 내가 썼잖아. 박을 것 같으면 오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써.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박을 때 브레이크 써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엑셀 밟고 붕.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클러치 떼고 엑셀 밟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기어변속은. 네. 너무 쏠리지 말고 멀리 보고. 너무 속도 안 올려도 돼. 네. 오히려 속도 올리면 속도 위반 실격이니까. 네. 50보다 60만 안 나. 50 정도로만 달려. 그러면 돼요. 여기 주유소 보이죠? 네.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 옮길 거예요. 계속 가요. 계속 가, 엑셀.
자, 우측 깜빡이 킵니다. 깜빡이만 켜요. 지금 옮기면 안 돼. 엑셀 계속 밟고. 엑셀 계속. 야, 오른쪽 보고 이제. 없죠? 이렇게. 깜빡이 끄시고. 알겠죠? 이렇게. 좌우 확인할 때는 고개를 과감하게 15도 정도 돌려줘요. 엑셀 힘 빼고 앞에 적신호. 3차로로 가야죠? 예, 3차로 가야죠. 아. 예. 자, 브레이크 바로 얹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타 됐어. 그만. 브레이크 쓰지 말고. 야. 중립. 아, 중립. 왼발 들고. 자, 우리 아까 여기서 B코스 좌회전 했잖아. 네. 2에서 3차로 끝으로. 네. 끝으로 왔잖아. 네. 길이 똑같잖아, 여기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3차로로 미리 바꿔야 되겠죠. 똑같잖아, 길이. 네. 미리 바꿔야 똑같이 3차로잖아. 저기서도 우리 좌회전 3차로. A는 저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저 C1로 왔잖아. 길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아. 길이 비슷하니까. 이건 지금 D인가요? D. 아, 네. 방금 B랑 C를 한 거예요. 그죠? 네. D. 이렇게 한 번씩만 돌면 끝나겠네. 그래서 끝나고. 아. 내일 2시간 남았을 때는 네. 본인이 자신 없는 코스를 하라고. AB를 하든지 CD를 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실수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네, 천천히. 잘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 주행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 흐름에 맞춰서 도로 교통법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하면 합격인 거야. 뭐 네. 알겠지?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주고 세게 밟지 말고 앞에 막히니까 밟아줘. 엑셀 헷갈리면 안 되지. 네.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힘 빼고 앞에 막힌다, 그죠? 네. 주의하면서. 엑셀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 바로 얹어. 다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아, 이럴 때는 3단인 거예요? 이럴 때는 2단 더 저기서 속도가 더 줄면 2단으로 바꿔야지. 여기서 만약에 10km까지 줄었다. 그럼 2단 바꿔야 되는 거야. 천천히. 앞차가 안전거리. 이러다가 뻥뻥 돌리면 4단으로 그 속도 올리면서. 엑셀 힘 빼고 좀 더 안전거리 띄워. 네. 바로 쫓아갈 필요 없어. 예, 그대로 똑같아요. 직진. 엑셀 힘 빼고. 150 나오면 깜빡이 켜고. 같이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클러치 밟고. 자, 신차 뒤에. 약간만 왼쪽. 그렇지. 좀 더 브레이크 힘 빼. 좀 더. 그렇지. 스탑. 중립. 왼발 들고. 신발이 너무 두꺼워. 나처럼 얇은 걸 런닝화 신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헷갈리잖아. 이게 짧아가지고. 아, 네. 괜히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알았죠? 아, 밟는 느낌이 나야 되네. 이런 신발이 좋아. 이런 신발. 굽이 얇은 거. 뭐, 농구 같은 거는 불편해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자, 오른쪽 끝으로, 엑셀 살짝 밟고, 핸들 조금씩 돌려요. 그만 돌려야 돼. 엑셀 살짝 밟고, 신경 쓰지 마. 빵하든지 말든지. 풀고, 클러치 밟고 3단. 3단?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 이제 A코스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이제 B코스 끝나면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속도 줄이면서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치 들고. 택시 따라. 길 똑같지?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아니다, 못 가겠다. 자, 천천히 가야 계속.
자, 저 검은 차 가면 갈 겁니다. 자, 엑셀 밟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앞에 보고, 난파이 끄고, 잘했어요. 3단. 핸들, 아직도, 어떨 때는 핸들이 안 돌아가는데, 어떨 때 지금도 보면 기어 넣을 때 돌아가잖아. 안 돌아가게. 힘을 빼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엑셀 힘 빼요. 저 막히고 있죠? 예. 엑셀 힘 빼. 우회전 차 때문에 막히고 있어. 브레이크 발안전하여. 자, 클러치 밟고, 3단 밟고. 그렇지. 클러치 들고, 엑셀 밟고.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3단 바꾼 거예요. 천천히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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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내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했잖아. 그 뒤를 따라오는 거 못 기다려가지고 인간들이 하여튼 운전 더럽게 해요, 하여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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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신호 바뀌어, 신호 바뀌어. 천천히, 천천히. 다음 신호 간다 생각하고.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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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정지, 정지. 중립, 왼발 대응. 그럼 신호 바뀌는 것도 알아야 돼. 좌회전이 들어왔잖아. 그럼 바뀌지. 그냥 멀리 보고 판단하는 거야. 운전은 기술이 아니야. 판단이야.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딱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아니까 나 밟아주잖아, 내가. 딱 보고, 판단.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판단이야. 자전거 탈 때 우리 판단하잖아. 꺾을 때도 내가 뭐가 있는지, 그죠? 오, 브레이크 써야 돼. 그죠? 페달 밟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잖아, 본인이 자전거 탈 때.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 알았죠? 시험 볼 때도 좀,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불리하긴 하죠. 네, 응. 그래서 운칠기삼이라 그런 거야. 그게 응? 운칠기삼. 운이, 네. 운이 7이고, 네. 기술이 3이라고. 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도로주행. 장래는 기능만 보는 거니까, 기능만 보니까 당연히 운칠기삼이 아닌데, 네. 예. 도로주행은, 그죠? 네. 내 앞에 좀 방향권도 없어야 되고, 그죠? 신호도 좀 탁탁탁 안 걸리고, 좀 뻥뻥 뚫려주고, 네. 그죠? 그래서 운천 기삼이라 하는 거야. 기어 넣고 출발. 그렇지.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들면 신호 꺼져요. 엑셀 밟고 3단. 우리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 페달 돌리는데 브레이크 안 잡고 있잖아, 그죠? 4단. 이제 감이 좀 오죠? 네. 네, 한 4시간 타면 감이 조금 쉬워.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야, 속도 좋다. 시험 볼 때 이 속도로만 보면 돼. 네. 속도 딱 좋네, 50km. 약 150m. 자, 우측 깜빡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자, 2단 바꿉시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쓸 거야. 이렇게 클러치 밟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스탑, 됐어, 스탑, 스탑, 스탑. 중립, 중립. 네. 여기 비켜준다고 하더라도 이 노란선 밟으면 감점이니까 가지 마요. 만약에 트럭이 없었으면 가도 되는데, 넓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긴 돼, 실제로는. 근데 노란색을 밟잖아. 그러면 감점 들어거든. 노란색 안 밟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지나가면 잠깐 멈춰서. 사람 있으면 사람 먼저. 안 그냥 가면 10점 감점이야. 실격도 돼, 잘못하면. 아, 사람도 센서가 되나요? 아, 센서 안 되는데 감독관이 수동으로. 아.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사람 없죠? 엑셀 밟고. 자, 왼쪽 한번 보고 차 놓죠? 앞에 보고. 그렇지. 잠깐만 보는 거예요.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 3단. 자, 신호등.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중립. 잘했어. 그렇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씩 하면서. 그거 면허 1년인 줄 모르고. 안 따고 군대 갔다가. 아, 네. 그럼 언제까지 연습면허가? 자, 출발. 지금은 그 괜찮은데. 아, 그럼 시험 못 본 거네? 어,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거야?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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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3단 그냥 기능만 합격하고 군대를 가버렸구나. 전역한 지도 2년 됐는데 아예 까먹으니까. 그렇지, 까먹어.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번에는 한 번에 딱 합격해요. 네. 브레이크 발안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알겠죠? 네. 클러치 들어가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할 거예요. 좀 더 앞으로 할 거예요. 좀 더 앞으로 할 거예요. 브레이크 때 좀 더 스탑 됐어요.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주차를 돌리고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알겠지?